안녕하십니까, 하팀장입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도로면은 여기 수성구 황금동입니다. 황금동에 여기 희망로 내거리 앞에 나와 있어요. 지금 차량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방향, 이쪽 방향은 수성시장역 가는 방향이고, 도보로 한 10분? 10분 조금 더 하면 수성시장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바로 드랑길입니다. 드랑길 내거리 가는 방향이고요. 그리고 이 도로변에서 주거지로 딱 진입하고, 진입하면 한 블럭 뒤가 아닌 바로 이 첫 번째가 이 집이고요. 바로 두 번째 집, 이 건물 보러 왔어요. 지금 수성구에 나와 있는 집들 평당가 따져보면 오늘 이 건물 괜찮다 하실 겁니다. 대지 평수로 아주 선호하는 평수 80평대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. 뭐 건물 전면도 좋습니다. 건물 전면도 좋고, 그리고 1층에는 지금 두 가구, 1층에 두 가구 들어가 있고, 총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집이에요. 진입하는 도로는 이제 8m 도로 접해 있고요. 그리고 전면은 이제 대리석 돌로 마감을 했고, 측면은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마감한 건축물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전면 쪽에 거실 창이 큰 거, 이런 거는 전부 다 3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원룸, 1층에 원룸이고, 그리고 2층, 3층, 3룸은 거실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제리에는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건물 주차장 총 8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뭐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도 아주 깨끗합니다. 뭐 쓰레기 날리는 것도 없고, 뭐 분리수거함도 하나 마련되어 있고, 주인분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1층에는 이렇게 두 가구가 있어요. 아마 여기는 뭐니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고, 여기는 원룸 구조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복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 아주 깨끗하게, 뭐 이 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한두 번씩은 청소 이제 관리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2층은 이렇게 세 가구, 3룸 두 가구와 그리고 미니 투룸 한 가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3층은 동일한 가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똑같이 2층하고 3층, 그래서 1층 두 가구, 2층 세 가구, 3층 세 가구 있는 구조이고요. 제리에는 주인세대 있는 구조인데, 주인세대 옆에는 이렇게 또 한 가구가 더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면이 주인세대고 좌측편이 미니 투룸 구조. 미니 투룸은 거실은 좀 작아요. 그리고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이고, 원룸보다는 크고 투룸보다는 조금 작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어요. 바닥에는 인조잔디를 깔아두셨네요. 그리고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옥상에 이렇게 테라스를 꾸며서 옥상 공간을 꾸며놨네요. 자, 여기 올라왔어요. 자, 전부 다 보면 조금 치우면, 손만 좀 보거나 좀 치우면 훨씬 더 옥상 공간이 예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그닥 뭐 관리가 잘 된 상태는 아니에요. 뭐 그게 못할 건 아니라서 전부 다 깔끔하게 치울 거 치우고, 뭐 짐 같은 거, 애기 미끄럼틀 같은 거 치우기만 하면 옥상 공간을 좀 더 이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이 바로 밑에 지금 보이시죠? 여기가 도로변이고, 이쪽 편이 남쪽입니다. 쭉 올라가면 수성목 가는 방향이고요. 저기 좌측편에 저기는 데오 트럼프 월드와 SK 리더스뷰, 그리고 여기 황금 힐스테이트. 야, 저거 벌써 도색까지 다 했네요. 지금 힐스테이트 이제 곧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뭐 수성구, 남구, 달서구 좀 시끌시끌하죠. 종상향, 이제 대구 권영진 시장이 종상향을 승인을 한다는 이제 발표가 나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. 물론 1종보다 2종으로 되면 좋은 게, 1종보다는 2종이 충수를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완전 뭐 축제 분위기긴 한데, 과연 그게 뭐 축제가 될지 아니면 호가만 높이는 아주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발표가 될지 참 생각이 많아지긴 합니다. 근데 제가 뭐 종상향이 되고 뭐 수성구 시끌해서 오늘 이 건물 보러 나온 게 아니고요. 저는 이 건물이 개인적으로 모든 걸 좀 비춰봤을 때 내용적으로는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촬영에 나왔어요.
아마 다른 건물들과 이 건물 내용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아 괜찮구나 하실 겁니다. 일단 건물 내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원룸 두 가구와 미니 투룸 세 가구 그리고 쓰리룸 네 가구 주인 세대 총 10가구 들어가 있습니다. 대지 평수는 284제곱미터 구평수로 환산하면 85.9평이고요 건물 평수는 481제곱미터 건물 구평수로 145평입니다 2014년 11월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요 남쪽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. 주차는 보신 것처럼 8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 4억 9천이고요 이제 주인세대 모두 임차가 된 상태입니다. 현재 건물의 토탈 보증금이 5억 800 인수가 5억 200만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인 세대를 내가 직접 살고 싶다 거주하고 싶다 하면 이제 내가 필요한 이제 투자 금액이 7억 3200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월 수익은 364만원 이자 제외하고 221만원 남는 수익률 5.3% 나오는 그런 건물입니다. 위치도 좋고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역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 근처 바로 버스편이 있어서 한두 코스만 해도 뭐 바로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각종 뭐 준종합병원들도 가까이 있고 조금 내려가시면 또 수성시장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여기가 이제 종상향이 되고 개발이 된다면 뭐 더더욱 바랄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충분한 시세 차익으로 좀 재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. 그 목적 그런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주변과 비교했을 때 이 건물은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이니까 눈여겨 보시고요. 뭐 직접 눈으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필요한 건물 제가 열심히 찾아봐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